여기는 분사 시험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너무 좋아요. 이 문장 자체가 너무 좋고. 자, 어쨌든 according to는 전치사니까 food and agriculture 이랬네요. 식량과 농업 협회 이런 거죠. 걔네들에 따르면 이 말이죠. 걔네들의 전치사 명사. 걔네들에 따르면. 근데 걔네들이 뭐냐면 United Nation이니까 UN이죠. UN의 FAO에 따르면 이 말이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걔네들에 따르면 a third니까 어가 위에죠. 분 이거 분 자. 매너가 내가 분 하니까 바로 뒤에 자자를 딱 붙여주네요. 나 때는 저게 분모였던 것 같기도 한데 이거 언제 바뀌었어요? 그리고 다음에 이거는 이제 분모죠. 3 3분의 1이 3분의 1 여기가 주어입니다. 이렇게 여기가 주어 3분의 1 3분의 1이 주어고 누구의 얘네들의 누구의 3분의 1 얘가 주어. 그래서 얘를 우리가 무슨 주어? 부분을 나타낸다 해서 부분 주어죠. 그래서 이 부분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는 누가 결정한다? 누구가 결정합니다. 누구? 봤더니 글로벌 프로덕션 어떤 딱 단수 명사죠. 단수 명사니까 당연히 그 단수의 3분의 1도 단수죠. is가 있으니까 당연히 is, has, goes, do, does죠. 다 동사 s 붙여요. 이렇게 얘가 단수니까 여기다 s 붙여놨죠. 3분의 1이 go into 어디로 간다? trash bin으로 갑니다. 그리고 annually는 매년 every year year를 다른 말로 하면 annual 이렇게 되는 거죠. 매년 이 말이니까 annual. 그래서 UN이 말하면 만들어진 전 세계에 만들어진 음식의 3분의 1은 쓰레기다. 3분의 2만 먹고 3분의 1은 버린다. 거기서 이제 더 단편적으로 독일의 혼자서만으로도 이 A 붙이는 거 조심하세요. 로운리는 쓰시면 큰일 납니다. 로운리는 뜻이 뭐예요? 얘는 외롭다 이 말이고 외로운이고 저기서 로운, 얼로운 혼자 이거 단독으로 이 말이고. 그래서 독일 단독으로 around 대략 11,100만 11,100만이라는 거 없죠. 1000이죠. 1000 여기가 100만이니까 1100. 아유 근데 이 숫자까지 어떻게 우리가 계산하겠어요? 11톤 1100만 톤 네 around 여기가 숫자입니다. 숫자는 형용사니까 around 11 million tons of까지가 형용사죠. 이렇게 그냥 much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냥 much 많이 이런 거죠. 많이 많은 음식 음식은 이렇게 늘 단수로 씁니다. 음식이 복수로 쓰이는 것은 딱 한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 종류를 말할 때 아유 뷔페에 갔더니 종류가 그냥 많던데 할 때는 복수로 쓰는데 야, 음식이라는 단독의 뜻으로 쓸 때는 늘 단수를 쓰죠. 이렇게 food라는 것이 버려지더라 매년 그죠? 수동태 쓰는 거 잘 봐두시고 아 이제 여기가 하이라이트죠. 여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여기가 일단은 having pp니까 그 다음에 bpp죠. having pp니까 여기 밑에 있는 주절을 봐야죠. 주절 온라인 플랫폼 얘는 동격이니까 여기까지가 다 주어죠. 이렇게 주어 동사가 allows 현재네요. 현재 시제.
설립되었다죠. 설립되어진. 설립되어진. 그러면 설립되어졌다를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번 주어 동사로 한번 바꿔 보실래요? 근데 이거 접속사가 무슨 뜻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여기 들어가야 될 생략되어 있는 접속사가 결국에는 부사절이니까 부사절 접속사는 결국에 시조이양원결목 여러 가지가 있죠. 시간 조건 이유 양보, 원인과 결과, 목적. 뭐가 제일 적절한 것 같으세요? 저기에 들어가야 될 게. 응? 뭐 했기 때문에? 목적? 만들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접속사가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접속사야. 이거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게 아니라, 분사를 끼고 있는 문장이 접속사예요. 이 안에 접속사에게 목적을 쓴다고? 그러면 설립하기 위해서 온라인은 공급한다 뭐 이런 거예요? 반대로 썼죠. 뭐가 좀 맞는 것 같아? 했을 때 한다면 했기 때문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뭐뭐하기 위해서? 어느 쪽이 맞는 것 같아요? 때문에가 조금 낫죠. 근데 저는 때문에보다는 이래로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설립된 이래로. 쭉 이래왔다. 설립된 이래로. 또 since를 쓰면 좀 이상하긴 하겠다. 여기가 현재 시제니까.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빙고. 때문에가 좀 맞네요. 때문에. 에이! 모르겠으면 as. as는 여기 중에 하나, 둘, 셋, 세 개는 있네요. 양보도 도치를 하면 가능해요, 얘도. 그러니까 지금 S가 제일 많으니까, 그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제. 저걸 문장으로 바꿔보면, as, 뭐뭐 했기 때문에, 주어 자리 넣고 동사를 완전히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거 여덟 문장 한 거예요. 이 동사 살리기가 너무 어렵거든. 그러면 이제 이 having been이라는 이 단어가, having been found, 이 founded는 어차피 안 바뀌니까 냅두고 having been이 여기로 뭘로 바뀔 것이냐 우리가 여덟 문장을 배워본 바로에 의하면 여기가 현재 시제니까 얘는 반드시 뭘로 적어야 된다? 한 단계 뒤로만 적으면 되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이게 여덟 문장 중에 네 번째 문장이 얘죠. 네 번째 문장 거는 기억나? 네 번째 문장 적은 것 중에 그게 앞에 하고 시제, 뒤하고 시제 기억나? 그게 뭐였어? 한번 불러봐. You seem 그러니까 네 번째라는 것은 뭐냐면 크게 보면 네 개잖아요. 두 번째 거. You seemed to be sick. 요거 아니구나. 요거죠. You seemed to be sick. 두 번째 문장이 얘 아니죠? 여기가 have been이었죠? 건우야, 이거 이렇게 접속사 넣어서 바꿔봐. 이게 세 번째 문장이에요. 1, 2, 이거를 이걸로 세 번째 문장을 네 번째 문장. 접속사 넣어서 바꿔봐. 모르면 외우기라도 해야 돼. 이게 동사가 일이 있고 준동사가 있으니까 준동사는 왜 쓴다 그랬어요? 기억나요? 너 이거 앞으로 한 10번 해야 돼요. 10번. 그러면 11번째 이해가 갈 거예요. 너도 모르게
이거요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전부 다 건어는 머리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머리로. 영어는 머리로 하는 한 과목이 아니에요. 지금 건어 머리로 하려고 그러지 너. 한 번 딱 보고 수업 들으면 그 다음 수업 갔을 때 이해가 팍 가야죠. 지금 딱 그런 욕심이지. 그치?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면 영어는 기본적으로 머리로 하는 과목이 아니거든요. 반복이에요, 반복.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들어야 돼요. 근데 계속 들을 방법이 없잖아. 우리가 일주일에 두 번 보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뭐를 해주는 거예요? 녹화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라고. 얼굴이 그렇게 보기에 편안한 얼굴은 아니죠. 그러면 소리라도 들으면 돼요. 소리. 아, 목소리는 그냥 그렇게 들을만 하거든. 이게 눈 가리고 보면 이게 좀 한 10번, 11번 안 되면 20번 들으셔야 돼요. 준동사랑 표현도 좀 낯설지. 그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두 번 해가지고 영어를 정상화 시키겠다. 그러면 아마 한 5년 정도 걸릴 수도 있어요. 진짜로. 고등학교 3학년 갖고 부족할 수도 있어요. 1년에 두, 아니, 일주일에 두 번인데. 그거 갖고 뭐 하겠어요? 까먹고 또 듣고, 까먹고 또 듣고. 선생님이 그 유튜브를 녹화해놓은 이유를 좀 이해를 해. 계속 봐야지, 뭐. 그래서 이거 접속사 됐을 적으면 이것이 이렇게 바뀐단다. It seems로. 이렇게. 가주어, 진주어. 대디아라고 보이더라. 그러면 이 주어가 이 안에서 들어가니까 you. 얘가 동사로 바뀔 때 뭘로 바뀌죠? 이게 이제 우리 공부한 거야. 뭘로 바뀌었어? 선생님이 답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어차피 한번 듣고 저걸 이해한다는 건 말도 안 되거든요. 더더욱 놀라운 것은 복습을 안 해왔다는 게 너무 놀라워서 그렇지. 복습해야 돼? 여기는 일단 적어놓고 외우세요. 초반에는 좀 외워야 됩니다. 어쩌겠습니까, 외국어인데. 자, 여기 일단 주어가 없으니까 주어가 누구예요? 그 온라인 플랫폼. 그래서 내가 일단 it으로 잡을게요. It. 그리고 주어는 접속사는 잠정적으로 as. It. 그 다음에 여기 시제를 봤더니 여기 주어하고 여기 콤마 여기가 동격입니다. 이거라고 불리는 온라인 플랫폼은 하고 동사가 현재 시제니까 자 지민아? 해보 PP는 시제를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분사에서의 해빙은 시제가 없죠. 얘를 기준으로 얘보다만 과거를 쓰면 되죠. 현재 시제부터 과거니까 having been을 과거로 바꾸면 뭐예요? 아, having been을 과거로 바꾸는 게 아니죠. 여기가 현재니까 얘를 과거로 바꾸려면 뭘로 바꾸면 돼요? 이것보다만 과거로 쓰면 되죠. 얘를 과거로 바꾸는 게 아니라 이 기준 시제가 현재 시제니까 기준 시제가 현재 시제니까 이 시제를 그냥 과거로 쓰는 겁니다. 얘를 얘로 바꾸는 게 아니라 얘가 현재 시제라서 과거 시제를 쓰는 거죠. 맞죠? 그래서 뭘 쓰면 되는 거예요? It was. have 빠지고 얘가 was. 얘 그대로 founded. It was founded. 그죠? 이것은 설립되었다. 하고 문장이 끝나고 얘는 뭐다? to 부정사죠. 해석 어떻게 한다? 문장이 다 끝났으니까 뭐뭐 하기 위해 뭐뭐 하기 위해 to tackle this problem 이 문제를 tackle 해결하다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되었기 때문에.
언제 뭘로? on a local scale. 그 지역 규모로. 그랬기 때문에 그 온라인 플랫폼은 가능케 해줬던 거죠. 뭐를? 얘가 설립되었기 때문에 extra food in your fridge or cupboard to be distributed. 뭐 이런 얘기죠. 너의 extra food in your fridge. fridge가 뭐죠? 냉장? fridge. fridge는 냉동에 가깝지 않나요? 냉동? 냉장고라 그래요? freezer. 아, 미안. freezer. freezer. freeze. fridge. 그죠? fridge. fridge. fridge는 냉장이죠. freezer는 냉동이고. 냉동, 냉장. 그래서 너의 냉장고에 있는 여분의 음식 또는 컵보드에 있는 선반에 있는 그 여분의 음식이 목적어, 여기가 목적보어, 그죠? 그래서 이 extra food가 be distributed 된다. tribute 혹시 기억나세요? 내가 저거 한 10번 물어본 것 같은데. 단어, 저 어원을 내가 한 10번 물어본 것 같은데. tribute. 그래서 내가 너네들, 얘들아, 너 시카고 갈 수도 있다. 나도 저거 시카고 트리뷰 처음 봤다, 가서. 아직도 안 까먹어요. 그때 신문 제목이 시카고 트리뷰이에요. 근데 그 순간 저 단어 뜻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늘 사전을 갖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핸드폰 사전으로 얼른 찾아봤죠. 트리뷰. 트리뷰 뜻이 뭐였던 거예요? 어? 주다. 그렇지. 던지다. 그래서 tribute A to B. 그래서 attribute 하면 뜻이 뭐고? 누구누구 성공을 B 탓으로 돌리다. 이 얘기죠. contribute 하면 뭐고? 다 같이 주니까 기여하다고. 누구누구 탓? A를 B 탓이라고 하다. 뭐 누구누구 탓으로 돌리다. contribute, 공헌하다. 기여하다. distribute이니까 어떻게 주는 거예요? 그렇죠. dis. 뿌리는 거죠. 뿌리는 거. 누구누구 탓으로 돌리다. 공헌하다. 막 뿌리다. 이렇게 된 거죠.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제가 봤던 그 시카고 트리뷰트는 결국에 뭐 했던 거예요? 어떤 신문이었던 거예요? 트리뷰트. 그냥 우리 기고문이다 그러죠? 글을 주는 거죠. 글을. 여기저기서 글을 받아가지고 신문이가 만들어진 거예요. 마이클 잭슨 트리뷰트 하면 뭐예요? 마이클 잭슨이 죽었으니까 동생들이, 그 후배들이 마이클 잭슨에게 바치는 노래, 이런 거죠. 기여하다, 헌화하다, 이런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얘는 결국에 뭐가 가능하게끔 해준 겁니까? 여분의 음식이 뭐가 가게끔? To be distributed. 됐으니까 뭐가 가능하게끔? 음식 입장에서는 자기가 나눠줘요, 나눠져요? 나눠지게끔. 배분되다. 배분되는 것이 가능케 해줬다. 누가 그걸 가능케 해줬다고요? 온라인 플랫폼이 가능케 해줬다고요. 걔는 언제 세워졌어요? Having been founded.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온라인 플랫폼은, 그죠? allow. 뭘 가능케 해줬다? 여분의 음식이 배분되는 것을 가능케 해줬습니다. 이 문장을, 자, 10초 드릴게요. 암기하세요. 여기다 한글 이렇게 띄워드릴게. 외우세요. 한글 보면서 영작. 아, 우리가 명분이 그래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 그것도 1학년 기말고사 준비하는데 암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한글을 보면서 영작을 합시다. 지역 단위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설립된 온라인 플랫폼은 얘기한 것을 가능케 해준다. 누가? 음식이 나뉘어지는 것을, 음식이 목적어가 나뉘어지는 것을 가능케 해준다. 누가? 온라인 플랫폼이 가능케 해준다. 이게 동사죠. 영작. 작자로 작작작. 자. 맞춘 사람만 실은 실어 가기. 그러면 나는 안 봐도 뻔하는 게 우리 지민이는 첼 먼저 손들어서 첼 먼저 맞히면 저 먹고 와도 돼요. 아, 지금 못 먹구나. 아, 우리 우리 무한 삼겹살 이제 그만 가자. 우리 하고 내가 같이 간 것 같은데 너 말하는 거야. 그만 먹어. 아니 거기만 갔다 오고 나면 탈이나. 몇 인분 먹었다고? 그래도 접시로 보면 알지 않아요? 대충? 그리고 그 서빙하는 사람의 눈빛을 보면 대충 내가 몇 인분 먹었구나 할 수 있잖아요. 많이 가가지고. 아, 많이 가가지고? 아. 그럼 불을 몇 번 갈았어요? 아니, 판을 몇 번 뒤집었어요, 판? 아, 넌 안 구웠어? 넌 옆에서 먹기만 했어요? 이야. 뭐 조직이니? 뭐 애들 데리고 갔니? 배가 탈이 날 때까지 먹습니다. 정어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정어는 고기는 먹나? 고기는 먹죠. 아, 그럼 그거 있는 거 그거 하나만 안 먹고 나머지는 다 먹을 수 있어? 네. 웬만한 거는 아니야. 내가 아는 것만도 두 개인데. 그때도 김도 안 먹지 않았어? 김은 먹었어요. 아, 김은 먹었나? 네. 왜 나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지? 바다에서 나는 거랑 계란은 안 먹는다. 나는 이렇게, 아. 김은 먹을 수 있어요. 생선은, 그럼 생선 종류만 안 먹는다. 그럼 뭐 예를 들면, 문어 같은 건 먹어? 아니, 그런 것도 못 먹어. 그러니까 해산물로 기억하고 있었어. 해산물. 김도 해산물이니까. 자, 지역 단위로, 영어를 어떻게 쓰죠? 뭐뭐 단위로 on the local scale 이렇게 돼 있죠. 뭐뭐 하기 위해 설립된, 해결하기 위해 영어로 to tackle this problem이었어요?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설립된 온라인 플랫폼. 설립된을 한글로는 딱 세 단어인데 영어로는 제일 길죠. 된자로 바꿔야 되니까. 설립되다가 설립된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설립되다를 쓰려면 사실상 여기서는 그냥 was founded만 쓰면 돼요. 그죠? was founded만 쓰면 되는데 문제는 접속사하고 주어를 쓰고 여기가 it, 그냥 이수 줄일게요. allows. 시제가 다르니까. 이 시제의 다른 거를 표현할 방법이 뭐밖에 없다. 아까 여기다 써준 거. 뭐밖에 없다? was에다가 ing를, 여기 주어를 없애면 여기다가 ing를 붙여줘야 되는데. ing를 붙여줘야 되는데. was-ing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쓸 수밖에 없다? having을 대신 붙인다. 조동사를 쓰고. pp를 붙이더라. having been 밖에 없다. 방법이. 이게 대과거의 정의죠. 아, 여기가 현재 시제니까 얘가 나타내는 시제는 뭐다? 과거다.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그 여덟 문장을 안 해오시면 이건 죽어도 깨어나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having been founded 똑같이 쓰죠.
얘가 현재니까 얘는 완료로 써야 되죠. 설립된 그 온라인 플랫폼은 이것은 하고 이제 여기서도 이렇게 오형식이죠.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게끔 가능케 해주었다. 가능케 해주었다가 아니라 해준다. 현재 시제죠. 해준다. 누가? 목적어가. 목적어가 어디예요? 이 목적어와 목적 보호는 주어와 수로의 관계, 주술 관계니까 여기 목적어에는 뭐가 붙어요? 조사가? 은느니가가 붙죠. 그럼 여기서 은느니가 붙은 애가 누구예요? 음식 이죠. 얘가 목적어예요. 나누어질 수 있게 목적 보호예요. 음식이 나누어지다. 주술 관계. 그래서 extra food on the freezer, freeze or cupboard. 그죠? 그런 음식이 나누어진다. to be distributed 되게끔 해준다. 정말 좋은 문제죠. 좋은 문장 자체가 너무 좋잖아요. 정보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적절하게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분사구문과 관계대명사는 참 유용한 툴입니다. 영작을 하던 정보를 이렇게 머릿속에 있는 정보를 정리해서 딱 내놓을 때 되게 유용한 툴이죠. 자, 조금만 쉬었다가